요즘 같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공독해 주셨는데 누가 어떻게 해요? 롯의 아내가.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므로?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원이 기도가 된지라는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좀 소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롯의 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롯의 처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소금이 생각. 소금 기둥이 되었죠. 굳어버린 롯의 처. 자, 우리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소리에 불에 죽음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죽음을 이 소리에 빼지 못하지니 이 모든 예물의 죽음을 치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내 모든 소대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어떻게 해요? 빼지 말라.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소금을 놓으라. 반드시 소금을 치라.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내 아들, 이 소금의 중요성을 여기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이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또 덧붙였느냐면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물에는 반드시 또 뭐를 하라. 소금과 함께 드리라. 이걸 보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재가 뭡니까? 소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 번제가 있고 또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는 소재는 뭐 없이 드리는 제사지요? 뭐 없이? 뭐 누르고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특징이, 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소재에는 피.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하느냐면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재에는 뭐가 없이? 예, 피 없이 드립니다. 그러나 피는 없지만 반드시 뭐는 함께 드려야? 소금을 드려라. 피 대신 소금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곡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합니다. 예, 향을 성소에서 태우는 향에는 무엇을 섞으라? 소금을 예, 소금을 치라. 자, 이 소재와 향은 쉽게 말하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번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한 참 귀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죠. 자, 그런데 소재는 뭡니까? 양이 아닌
내가 노력하여 지은 농산물의 첫 열매를 음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의 노력이 가미된 그 소재물, 음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선물로 하나님 앞에 다져보십시오. 먹을만한지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그러면 이 소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순종의 생애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선행과 우리의 모든 행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뭐가 되어야 돼요? 선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선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를 쳐야 될까요? 소금을 드려야 됩니다. 만약 소금 없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돼요. 그 다음에 향. 향은 우리에게서 퍼져나가는 뭡니까? 감화력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화력을 상징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의 감화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이 감화력으로 나타날 때 뭐를 쳐야 합니까?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을 치지 않는 그런 향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소금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뭐가 소금이길래 소금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을까? 사랑. 사랑. 예, 아주 뭐 사랑이라 그러면 사실 모든 것에 대답이 다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이 변하지 조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물론 정답입니다. 정답 중에 정답. 맞을래? 사랑도 모르게. 예, 그것은 소금의 성질이죠. 예, 소금의 성질. 근데 뭐가 그런 맛을 내는 소금을 상징하느냐 그 말이에요. 뭐가? 선한 행실. 말씀. 네. 물론 뭐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 자체가 소금은 오리지널 소금을 아닌 것 같아요. 네. 소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변하지 않는. 네, 그건 성질입니다. 성분이에요. 성분. 무엇을 소금을 상징하느냐? 산상본에 있는 말씀을 하나 산상봉은 36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의를 나타낸다. 소금이 뭐를 나타낸다? 그분의 의. 그분의 의. 어제 저녁에 우리는 뭐를 공부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한다? 소금을 상징한다. 특별히, 특별히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소재에 뭐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없어지면 그 소재는 누구의 의가 됩니까? 나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예.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모든 향가루에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 소금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향입니까? 자기의 의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소재물 뿐만 아니라 모든 예물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소금. 소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의 중요성을 연결해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나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가야? 그분의 의가. 나의 자랑이 아닌 누구의 자랑? 그리스도의 자랑. 나의 영광이 아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곧 모든 진리 속에, 모든 교리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곧 뭐를 치는 것이다? 소금. 왜 우리가 소재와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까? 질문했을 때 우리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소금을 친 거예요. 예. 우리가 전하는 14만 4천 교리, 우리가 전하는 안식일 기별, 우리가 전하는 건강 기별에도 뭐가 쳐져야 돼요? 소금이 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는 거기에 뭐가 쳐지지 않았습니까? 안식일, 소금이 쳐지지 않은 안식일, 소금이 쳐지지 않는 건강 기별, 소금이 쳐지지 않는 14만 4천 교리.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나타나죠. 감화력. 우리의 모든 감화력이 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누구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이것이 바로 소금이 모든 예물마다 쳐져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야. 아멘. 요즘 우리 교과를 통해서 뭐를 배우고 있습니까? 콜로새서에 보면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소금의 보배죠. 소금의 아주 너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뭐처럼 소금으로 거룩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애에서 배워지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온유 겸손입니다. 왜? 나의 것이 아닌 의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에게 선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 겸손. 온유 겸손해지만 말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부드러워지고 선한 말 말해야지.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소금을 머금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징조이지. 우리가 정말 이 소금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산상공원에 너희는 무엇이니?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소금입니까? 여러분 소금 맞습니까? 예.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가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발뜨립니다. 여러분 소금이 만약 짠맛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어디에 쓸 겁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그 소금이 감촉이 좋아요? 만져보니까? 아니요. 아, 찌찌하고 아주 손이 느낌이 제가 집에 올라왔는데 소금 가져오라 그래서 소금 차려가서 소금이 이렇게 덩을 젓는데 망치가 깨보니까 무겁네. 기분 안 좋아요 만지면.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맛을 내기 짠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음식 중에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 맛이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뭐가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
우리 맛있는 과일이라도 그 속에 소금 맛을 다 빼버리면 맛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 우리는 그 소금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그것이 바로 소금 맛이 바로 무엇을 상징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나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행위는 뭐 어떤 것이든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거듭거듭 배우게 되어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우리의 모든 속에서 나타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빠뜨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것에든 소금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의가 아주 뭐 온 땅을 덮을 것이며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온 땅을 덮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금이 얼마만큼 이 지구에 많을까요? 소금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이 바다가 이 지구의 몇 프로입니까? 3분의 1. 약 70%. 제가 위성 사진을 한번 봤어요. 지구를 위성으로 찍었는데 이 온통 바다예요. 지구는 보니까 아주 뭐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있는 거지 거의 다 바다예요. 바닷물이 어떻습니까? 그게 다 뭘 상징한다고요? 소금. 예, 소금인데 그게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주고 아멘. 여러분 바다가 없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좀 땅을 많이 만들지 않고 바다를 그렇게 홍수구에 많이 만들어 버렸을까요? 아까 누가 그랬습니까? 소금의 성분을 이야기해. 소금의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첫째는 방부제. 예?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한다고? 만약에 바다가 없었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냄새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 지상에 있는 오물들을 바다가 뭐 다 어떻게 해줍니까? 정화시켜요. 완전히 정화시켜서 이 지구가 썩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다요, 소금. 아멘. 바다가 소금이 없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네. 이 지구가 썩지 아니하고 정화되고 정화되어서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요.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 자, 또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방부제와 함께 떠요. 침투되는 것, 그거로. 예, 맛도 내고 또 정결하기도 하고 또 보존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이 소금의 역할이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모든 생활 전반에 소금이 차지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 모든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 소금 그리스도 여러분이 우리의 삶 자체가 무슨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산상공원에는 바로 그분의 의는 곧 소금을 나타낸다. 앞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연구는 굉장히 연구되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 목사님 참 좋은 신뢰를 드려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마틴 루터가 가르치는 거나 우리가 가르치는 거나 똑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뭐가 다르다고요?
사원. 사원. 옥타브. 사원이 사원이다. 여러분, 이 피아노를 제일 밑에 단에 그 한 옥타브밖에 없다면 노래가 어떻게 돼야 돼? 저 이거 뭐 저 밑에 음을 하는 낮은 음 그것만 계속 나온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높아져. 그래서 그 아주 높은 옥타브와 낮은 그 옥타브가 한 노래 속에 잘 조화를 이룰 때 얼마나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옥타브를 지금 점점 높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진리들이, 많은 교리들이 우리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라도 무시하면 옥타브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남자들의 노래만 들어보면 울음차긴 한데 아름다움이 없어요. 옥타브가 낮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화음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높은 진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별이 온 땅을 뒤덮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금은 또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를 상징하지만 또 하나의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은 뭘 상징하느냐? 교회증언 4번 356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맛을 잃지 않는 소금. 뭐가요? 진리. 뭐가 소금입니까? 보니까. 진리. 진리가 소금입니다. 세상의 기만과 흑암 중에서 빛과 같을 것이다. 진리가 소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해요. 진리는 변합니다. 짠맛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소금은 없어져도 뭐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소금의 형태는 없어졌는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소금을 김치를 담글 때 한 줌을 넣어버리면 섞이는 순간 조금 지나보면 소금은 어떻게 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네. 그러나 자기의 형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어요. 진리도 그와 같이 돼요. 소금이 없어지지 않고 소금 그대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맛이 없는 소금입니다. 맛을 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많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생애 속에 경험이 되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됩니까? 진리가 내 생활 속에 나타난다면, 들어온다면 내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소금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 때? 진리가 그의 생애를 주관하고 있을 때 그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소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진리를 우리가 뭐 할 때? 받아들일 때. 진리를 나의 생애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법칙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영혼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고,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곧 생명이 떨어지는 그런 기아에 사는 어린아이들, 먹을 것이 없이 막 죽음 직전에 있는 아이들을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방법이 소금 주머니야. 소금을 빨려.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떻게 돼요? 보존이 되는 일정 기간. 여러분 정말 이 소금의 중요성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삶의 원칙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중요성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소금도 요즘 보니까 종류가 많더라고요. 제일 좋은 소금이 뭐예요? 주경은 사람이 노력해서 가미한 것이고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뭡니까?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햇빛을 쬐이고 나오는 천연계를 통하여 만들어져 나오는 그 소금이 우리에게 좋다고 해요. 이것은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까 우리 안성현 자매님이 이야기했는데 사랑이 무엇이다? 소금이다 그랬죠. 예,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저 산상공원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공원 38페이지 가운데 보게 됐어요. 사랑은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된다.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울 때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받은 호의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원래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품성을 개조하고 우리의 충동을 억제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저기를 제거하고 우리의 애정을 보상하게 해준다. 이 사랑은 우주와 같이 넓으며 천사들의 그것과 조화를 이룬다.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간직하면 그것은 온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온 누리를 그 고유의 행복으로 덮어준다. 우리로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 바로 이 사랑뿐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랑은 어떻게 될 것이다?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이다. 그것이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합니까?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무엇을 어떻게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있다. 그러면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어때요?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소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반찬을 이렇게 했는데 음식을 했는데 먹다가 소금이 씹히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짠 게 아니라 물론 짜기도 하지만 맛이 아닌 불쾌한 느낌이 들어요. 버섯버섯한. 소금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고르게 돼요. 녹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진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 없어져야 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어떤 소금을 가지고 김장을 담갔는데 김장에 소금이 보석보석해요. 이 소금이 녹지 않아요. 아주 먹기가 힘들고 불쾌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런 소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주님께서
말씀해 줘. 여러분, 우리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소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치에 침투됐던 그 소금이 다시 뭐도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굳으면 뭐가 돼요? 소금이 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금은? 뭐 하지 않았다? 예,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다.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소금이라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어떤 물질에 들어가서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나는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없어져요. 성경과 예레미야 가운데 보면 우리 자신의 자아가 없어지지 않냐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어떤 무엇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과 예언에서는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예, 우리는 소금이 돼. 우리가 어떻게 녹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소금은 소금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서니까? 진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진리가 어떻게 돼?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 생애를 변화시켜서 내 자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맛이 나올까요? 매우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우리 자신이 녹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에 오는 예. 교회 증언 상권 55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맛은 신령한 은혜이다. 진리를 전진시키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 따르지 않은 한 거의 가치가 없다. 우리의 모든 노력에 뭐가 개입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역사의 감화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소금이 소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에 의하여 말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 감동으로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은 소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말들이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뭐 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 하려면 뭐를 입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그때그때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말씀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성령님이요, 내 입술을 주관하소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박자와 같은 혀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후에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어떻게 될까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선을 행해야지 하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나의 모든 선행이 나의 행위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성령의 감동을 입을 수 있는 기도를 한 이후에 우리가 생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모든 소재물과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로서 성령의 감동이 나를 주관하도록 해야만이 그 예물은 누구가 받으시는 바가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 이것이 바로 모든 소재물과 예물에 뭐를 치는 겁니다? 소금을 치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말, 성령의 감동이 없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욕을 돌리는 일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아요. 소금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녹을 때만이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녹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그 느낌은 매우 불쾌감을 줍니다. 소금.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도, 모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가 성령의 감동을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만약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횡설수설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미사옥으로 해도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과 예언의 신 가운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줬고, 또 소금이 역할을 하는 방법도 가르쳐 준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제 저녁에 우리 참 좋은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아주 내 마음에 좀 기억이 생겨나는데, 1%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을 진리로도 뭐를 받을 수 있다? 1%가 되고 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99%를 받았지만 1%를 거절함으로 뭐를 또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모든 진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깨닫는 모든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 그것이 얼마이든 다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정신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적은 분량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의 원칙이 우리에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의 경중을 우리가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냐, 말씀이냐 아니냐가 문제지, 그 말씀이 중요하냐 안 하냐는 내가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자기의
자기 생각. 그게 뭐니 구원에 중요하냐? 에? 그게 뭐 구원에 중요하냐? 이래서 중요하지 않을 때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를 거절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내 생각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그것은 나에게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의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를 믿을 때만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뭐가 되느냐면 소금의 역할을 하죠. 거절하는 순간 무엇을 거절하는가? 소금으로서의 기능이 어떻게 되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것이 1%든 0.1%든 여러분 이 원칙이 우리의 생의 원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생애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소재의 예물 우리의 행위 가운데서는 나의 의가 아닌 그것이 다 누구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드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누구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늘 우리 생의 원칙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생을 살 때 우리는 정상적인 뭐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소금의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다 소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마시라 할 때 그 말씀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은 소금으로 대표된 사람들 말씀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금이 녹았습니까? 자기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로 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상복음 53페이지 가운데 보면 율법주의적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까다롭고 왕관 정통 즉 회개와 온유와 사랑의 결핍은 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다. 그들의 감안은 이 세상을 부패해서 방지하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유대 나라가 도덕적 부패에서 방지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더 엄밀한 죄악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은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도 소금이 되었습니까? 누구도 소금이었습니다. 로세처도 뭐가 됐습니까? 소금은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녹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로세처와 같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사라져서 상대방에게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것입니까? 희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희생. 사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생. 내가 뭐 없어지는 거예요? 희생.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될 때 소금은 맛을 내요.
그러나 그 소금이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럽게 밟히는 물질이 되고 만다고 예수님께서. 아멘. 여러분, 활부인께서는 갈렙과 같은 사람을 소금에 비유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밭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자? 정복하자. 정복하자. 무엇만을 믿었습니까?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바로 소금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갈렙과 같은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한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로세처가 왜 소금이 되었습니까? 뒤에 좀 돌아가. 우리 뒤돌아보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